좀 많이 피곤하네요. 그래도 다시 몸을 추스르고 본격적인 액션 연기 수업을 시작하는데. 비교적 쉽게 따라하는 훈 때문에 난감해진 동호. 한번 해볼게요. 부시지 말자. 안 되는 거. 계속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동작들. 아무리 역동적인 안무로 단련된 아이돌이라지만 액션 연기의 동작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였던 쿤은 곧잘 따라하는 편. 불러갔다가 하나도 불러갔다가 오기가 생긴 동호도 결국 끝까지 동작을 해낸다. 안무 연습 때와는 전혀 다른 근육을 쓰다 보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네? 아니 너무 갑자기 휙 돌아가고 이게 근육이 휙 찢어진 거. TV 영화에 액션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아침에 허리를 이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내려. 이번 TV 영화가 첫 작품인 훈뿐만 아니라 연기 경험이 조금 있다곤 해도 동호 역시 신인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기본부터 단단히 다진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연습에 임하는 두 사람. 그 덕분인지 주변의 평가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훈이라는 친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그 베이스에서는 조금 이제 발차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낫고, 동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몸놀림 자체는 이제 저희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따라오려고 하고 있고, 한 동작 하나하나도 열심히 잘 따라하고 있고, 지금 아주 제 입장은 아주 흡족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뭐 리딩하고 이제 일단 마음대로 해봐 하고 나서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거를 하더라고요. 타고난 재능 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워낙 스케줄이 바쁜 친구들이고 어린 나이에 막 너무너무 이제 바쁘게 움직이니까 조금 안쓰러운 부분도 있고 걱정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대부분 좀 약간 찾는 과정 같고 이번 영화를 통해서도 뭔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멋진 액션 장면을 만들기 위해 실감나게 때리고 실감나게 맞는 연습이 계속된다. 상대 배우와의 호흡도 잘 맞춰야만 액션 연기에서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연습에 집중하다 보니 비교적 추운 날씨에도 온통 땀 범벅이 된 두 사람. 제자리에서. 그렇지. 그다음. 네. 그렇지. 잤어. 자, 봐봐. 여기 가뜩이나 겨울이라서 되게 추워서 부상을 많이 당할 위험이 있어서 일단은 부상 안 당하려고 그런 연습도 많이 하고요. 그런 실제로 때리진 않지만 그래도 진짜 맞는 듯한 그런 막 스릴러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려고 그런 걸 많이 하죠. 쳐내고 들어오지. 이렇게 바로 가장 어리기에 또한 큰 가능성을 품고 있는 동호.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가수 말고도 뭐 음악 작업, 뭐 작곡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사업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뭐 요리도 해보고 싶고 이런 되게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마지막 꿈은 그거예요. 하지만 높은 꿈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생긴다.
며칠 뒤 동호가 재학 중인 한림예고 실용음악과에서 축제가 열렸다. 어? 왜? 뭘? 사랑해요! 동호 사랑해요, 동호! 동호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어떻게 왔어요? 오늘 우리 동호 학교에 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하 공연하러 있거든요? 어색한 친구들과의 인사. 학교 친구들 모르니까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아 친구예요. 저 후밴드예요. 뭐 이러고. 작년에는 그래도 그 학교를 좀 많이 가서 좀 덜 편했었는데 이번 학기는 진짜 바쁜 일본 활동 같은 것 때문에 겹쳐서 학교를 많이 못 가서 많이 죄송하고 또 친구들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도 잘 안 되니까. 그래도 학교 축제만큼은 매년 참석하고 있다. 동화 그렇게 드럼을 잘 쳐요? 처음에 와서 너 드럼 쳤었잖아. 네. 어디서 드럼 쳤어요? 아 저희가 저번에도 동화 학교 축제 때 놀러 왔었거든요. 시켰잖아. 그래서 아예 동화 친구들이 시켰죠. 여기 학생들 드럼 동화 막 이랬잖아. 얼마나 잘 친 줄 알아? 나 근데 쳤다가 친구들한테 욕 먹었어. 여기 학교 너 친구랑 또 붙었잖아. 너 붙어. 내가 그냥 친 거지. 기대하지 마세요. 비스 나 비스. 자 신드롬 씨. 작년에도 학교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준비하지 못했던 동호. 그 대신 어렸을 때부터 쳐왔던 드럼 실력을 잠시 뽐내며 학교 친구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오랜만에 학교에서 어때요? 아 이거 학교에 공부를 하러 와야 되는데 자꾸 네. 이렇게 무대서 하러 와가지고 나는 너무 미안하고요. 다음에 꼭 공부하러 와야 되는데. 그래요.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유키스 멤버는 소개 좀 시켜줘. 네. 아니, 예쁜 친구들 너무. 네. 친구할 사람 없어. 여기 여기 있다. 없어요. 학교 친구들 앞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동호. 비슷한 꿈을 꾸는 수많은 이곳 학생들에게 무대 위의 동호는 부러운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또래보다 먼저 꿈을 이룬 동호에게도 부러운 것은 있다. 항상 이런 무대 설 때마다 저기 앉아서 응원하는 친구들이 좀 부럽긴 해요. 그렇게 한번 그냥 신나게 즐겼으면 좋겠는데 항상 스케줄이란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저는 그래도 이제 학교 생활 그렇게 다 마치고 데뷔를 했는데 동호는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좀 친구들 좀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고작 노래 두 곡하고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고 동호랑 동호 학교 친구들이랑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위해 잠시 뒤로 미뤄야 하는 일상.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 법이다. 진짜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끼리 같이 매점 가서 뭐 사 먹고 밥 먹을 때 같이 이렇게 앉아 먹고 끝날 때 그냥 같이 집에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특별히 그게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막 뭔가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매점도 가서 뭐 빵도 먹고 이것저것도 먹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끝나고 이제 같이 집에 가고 뭐 등교할 때도 같이 등교하고 이런 되게 기본적인 학교 생활들이 굉장히 많이 부러운 것 같아요.
18, 21, 23 유키스 멤버 모두 완성을 말하기엔 아직 이른 나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가능성을 품을 수 있는 걸지도 모른다. 꿈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7명의 욕심쟁이들. 그들의 미래는 지금도 무한 성장 중이다. 마치 가슴이 아픈 one-sided love. I need you, I want you, I miss you, wanna feel you. Hey baby, so please know that my mind is only for you. 혹시 네가 힘들고 지쳐서 다른 누군가가 필요할 때 내가 있을게, 잘할게, 네가 편히 쉬게. 내가 너 뒤에 서서 이